자기소개해주세요. 못할 것 같은데. 자, 선생님이 불러주면 좋겠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공사장 언니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고윤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떻게 춤을 추시게 되셨는지? 제가 그러니까 춤에 일단 관심이 많았고 한 3년 전쯤에 신바쌤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셔플 크로카 댄스를 알게 됐어요. 그래서 혼자서 집에서 열심히 해보다가 포기를 하고 이제 잊어버리고 있다가 한 3월 달쯤에 이제 어떻게 그냥 서치를 하다가 특강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. 그래가지고 그냥 한 달만 배워볼까? 약간 그때 조금 되게 좀 컴다운 돼가지고 되게 우울했었는데. 아, 그래요? 네, 춤으로 좀 약간 업을 해보자 해가지고 되게 큰 맘 먹고 3월 특강에 등록을 해서 지금 6개월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진짜 많이 좋아하시네요. 많이 는 거가 몸으로 느껴져서 일주일 내내 이거를 연습해서 금요일 날 항상 저녁에 이제 네. 숙제를 올리고 네. 아 이제 한국 마스터 했다 하고 이제 넘어가고 근데 그렇게 연습을 거의 제가 100일을 안 쉬고 버스킹까지 연습을 했더라고요. 정말 딱 99일 동안 연습을 하루도 안 쉬고 했더라고요. 그랬더니 진짜 한국, 그러니까 챌린지 한국 하는데 보통은 일주일 정도 혼자 연습해서 마스터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하루 정도 이렇게 연습하면 조금씩은 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이제 많이 발전한 것 같아서 좀 더 이제 어려운 거를 찾아서 요즘에는 네, 헤매고 있습니다. 아니, 저도 첫 번째 수업했던 네. 게 기억이 나가지고 네. 영상으로 한번 넣어주셔야 돼요. 네, 네. 그때는 진짜 거의 시선이 발쪽에만 있어요. 맞아요. 못할 것 같은데. 자, 자기소개 해주세요. 인스타에서 춤추는 레이준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배준우라고 합니다. 이야. 아니, 보통 초등학생 때는 활동하고 있는 이런 말 안 쓰는 거 아니야? 저는 작년 몇 반, 몇 번 누구입니다. 준우는 지금 춤춘 지 얼마나 됐어요? 두 달 정도 됐어. 두 달? 근데 엄마랑 이렇게 같이 또 춤을 추니까 어떤 것 같아요? 친구 중에 이렇게 엄마랑 같이 춤추는 친구 있어요? 아니요. 한 명도 없지? 네. 그치? 와, 대단하네. 그럼 나중에 엄마랑 학교에서 함께 공연하는 거 어때? 그거 안 될 것 같은데. 준우는 앞으로의 이제 꿈이 있다면 뭐예요? 아이돌이나 댄서. 댄서가 되고 싶어? 와, 지금 4학년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. 엄마는 어떻게 할 거야? 엄마 계속 같이 함께 할 거야? 네. 진짜? 와, 그럼 대단한데? 엄마랑 그룹으로 결성해서 다닌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는데? 혼자서 출 때가 좋아? 엄마랑 같이 출 때가 좋아? 같이 출 때. 진짜? 왜? 너 맨날 엄마한테 뭐라 그러잖아. 틀렸다고. 그냥 혼자 추면, 그냥 같이 추면 두 배로 더 재밌어. 오, 진짜? 이야.
앞으로도 엄마랑 쭉 같이 춤출 거예요? 네. 오케이, 화이팅! 엄마와 아들이 한치 양보가 없어. 서로 엄마도 아들한테 막 양보한다는 이런 게 없고. 근데 이게 대단한 또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? 그쵸? 막 우리 아들이 잘해서 우리 아들이 너무 잘해요. 선생님 막 우리 아들 아이돌 시켜야 되고 이런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. 잘한 거? 근데 한치 오차도 없어. 아니 엄마 말만 내가 너보다 낫거든. 너무 웃기다. 오히려 굉장히 친구 사이 같고 굉장히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. 그죠? 아들은 아들 말이 맞다 아니고 엄마는 엄마 말이 맞다.